분위기도 너무 좋고 냄새 너무 좋고 그냥 행복하고. 헤이 헤이. 와, 이 뒤에 뷰를 보여주고 싶어요. 뷰가 오 야. 제 얼굴이 중요합니까 여러분?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는데 뭐 그죠? 이렇게 해서 좀 바다를 보세요 여러분들. 나까지 기분이 좋아서. 만약에 3편이 된다면 분량이 적을 것 같으니까 오랜만에 빠르게 Get Ready With Me를 보여드릴 건데, 아니 여기 뜨거운 물이야 여러분. 제가 미스트를 다 써서 급한대로 올리브영에서 일단 미스트가 좋아. 다 써가지고. 근데 나는 이게 아까워서 이거 박박 긁어 써야 돼요. 근데 이게 많은 분들 공감일걸? 뭐가 되었든 전 치약도 다 막 반 잘라가지고 막 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. 아, 저 요즘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. 이거 아세요? 이게 비타민 E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스킨케어 다 하고 마지막에 이걸 바른단 말이에요.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그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친구래요. 이제 베이스를 발라요. 이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이죠. 아, 근데 오늘도 제가 모자를 쓸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되죠. 뿌리가 이렇게 자라서 뭘 하든 좀 지저분해 보여서 제가 계속 모자를 쓰게 돼요. 이럴 때가 있어요. 이렇게 뿌리가 자라면. 아, 거울 너무 좋아. 근데 이마는 거의 화장을 안 해요. 모자를 쓸 거니까. 자, 일단 다이소에 산 이 볼터치. 볼터치 브러쉬예요. 샤샤샤샤 묻혀가지고. 요즘에 저 여기다가 발라요. 이렇게 안 바르고 요 눈알에다가 바르고 이쪽에. 오,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벌써 발그레. 발그레 벌써 술 취한 사람 마냥. 클리오 이제 팔레트인데요. 이 붕어빵 시리즈 때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. 쿠쿠 유튜버인데 붕어빵 섀도우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. 정말 감사하죠. 저 진짜 이것만 쓰거든요 요즘에. 얘를 베이스로 깔고 얘를 이제 얘네로 이제 음영을 준 다음에 가끔 얘로 볼터치를 써요. 이렇게 해주면 아, 고혹해졌어요. 아이라이너, 머지 아이라이너를 여기다가 이제 뿌려줍니다. 그다음 마스카라. 눈썹은 생략해요. 모자 쓸 거니까요. 오늘도 맛있는 하루가 되겠지? 눈이 이렇게요. 제가 또 눈밑 글리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. 이렇게 생긴 건데 글래스 글리터 1979번을 좀 자주 바르거든요. 이 반짝이가 커서 좋아요. 이렇게 여행 올 때 저는 화장하는 게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뭔가 되게 설레. 오늘 하루에 대한 그 뭐랄까 행복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 같잖아요. 좀 이따가 일어날 일을 위해 얼른 준비해야지 좀 이런 느낌? 이 볼터치가 되게 화사해지거든요? 근데 저 화사한 거 좋지만 분위기 있는 무드가 조금 더 좋아서 요 위에다가 이걸 조금 더 얹어줄게요. 조금 어두운 거 살짝. 이제는 오늘은 비비링 원데이 렌즈고요. 립스틱은 어저께 똑같이 발랐다는 거. 이거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발랐잖아요. 그래서 조금 착색되더라. 와, 입술이 지금 많이 부어가지고 오동통한 곱창. 와, 입술 왜 이렇게 두꺼워졌어? 요즘에 제가 첫날 했던 거 똑같이 해볼까봐요. 원래 삼갈래 닦기 이거 뭔지 알죠?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한 줄이잖아요. 이거 자체를 세 개를 나눠요. 세 등분 나눠. 이렇게 세 등분 나눠서 세 개를 따요. 하나 완성. 두 개가 됐죠. 이렇게 세 개가 됐죠. 이 세 개를요 따요. 딱히 연속이에요. 그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. 어때요? 여기서 좀 이렇게 뭔가 빼고 싶다면 이렇게 살짝 빼도 되고 이렇게. 이런 뽀뇽이 모자를 써도 귀엽고요. 이렇게 어때요? 살짝 이런 느낌. 좀 이런 것도 괜찮죠? 이렇게 너무 튀지도 않잖아요 딱히가. 이 코트로 말할 것 같으면 바야흐로 우리 아빠 코트입니다.
그냥 아빠가 입던 코트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제가 뺏어서 입어서 꽤 오랫동안 제가 입고 다녀요. 이번 이 제주도에서 아주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녔는데 이걸 여기다가 이제 매치해줘요. 살짝 이게 나와야 되는 포인트예요. 이 바초록이가. 원래 제가 그리고 악세사리를 무조건 끼는데 마이크를 달아야 되니까 요즘 촬영할 때는 악세사리를 안 끼고 있어요. 분홍색도 좀 잘 어울리죠? 이 분홍과 이 연두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? 제가 자주 입는 이 보라색 추리닝을 매치해줬어요. 오, 이것도 괜찮은데요, 근데? 오, 장난 아닌데? 나 너무 힙한데? 여러분, 차에 탔어요. 오늘 제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것 중 하나, 갈치조림이랑 갈치구이 먹으러 갈 거예요. 혼자서도 가능하다고요, 여러분. 도라지 식당이래요, 이름이. 도라지! 도라지, 도라지, 도라지. 여러분들 쪽이 바다가 아니군요. 제 쪽이 바다네요. 아우, 어떡해. 아쉬웠어. 나만 바다가 보이겠네. 오늘 그래서 일정은 어떻게 되냐. 3시까지 차를 반납해야 돼요. 11시 되니까 12시, 1시, 2시, 3시, 4시간 남았잖아요. 4시간 진짜 알차게 놀 건데. 여러분들 예쁜 거 구경시켜주고, 간단한 디저트 사고, 카페 끝. 네. 이 도라지 식당도 제주 공항 근처에 있어요. 그래서 마지막 날 코스로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. 멀리 안 가는 게 우리한테 우선이니까. 제주도 되게 운전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? 좌회전을 하라면서 좌회전 신호가 없다? 그러니까 세갈라길에 좌회전이 없어서 내가 눈치껏 잘 가야 돼. 신호등이 없는 곳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조심히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이번 기회로 렌트를 다시 봤습니다. 렌트 하는 거 생각보다 즐겁구나. 어디 가서도 렌트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렌트가 되겠구나를 이번에 제대로 경험했어요. 내가 만약에 뚜벅이로 제주 여행 왔으면 어저께 그 스누피 가든이나 이런 거 좀 가기가 어려웠을 텐데. 도착! 오, 이게 엄청 커! 도라지! 와, 주차장도 진짜 넓다. 안녕하세요. 저 갈치조림 1인분이랑 그 갈치구이 하나. 네. 아, 한 분이세요? 네. 네. 갈치조림하고 1인분이 됐어요. 25,000원. 갈치구이 25,000원. 1인분이라고? 야, 많은데? 그리고 이거는? 우와. 무도 있어. 갈치 두 개랑 이렇게. 맛있겠다. 조림이 양념이 강하니까 갈치구이를 먼저 조져보도록 하겠어요. 여기를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야 돼. 여기를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뼈가 쫙 나오거든요? 요 뼈를 빼고, 이렇게. 이렇게 발라서. 오. 이거를 밥 한 숟갈 해가지고, 이렇게. 먹는 거예요. 이렇게. 진짜 맛있어. 와, 역시 제주도 와서 갈치 먹어줘야죠. 응? 와, 너무 맛있다. 이게 여러분 50,000원이거든요? 50,000원이면 혼자서 한 끼 비싸다 생각할 수 있어, 당연히.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갈치조림 혼자서 먹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원래는 2-3인분 이렇게 파니까 제주도에서 갈치구이 한 마리에 뭐 갈치조림 먹잖아요? 10만원은 진짜 강 넘어요.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저는 진짜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하거든요? 혼자서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. 응? 양도 좋고. 진짜 맛있다고. 갈치조림. 와, 엄청 커. 이거 보여? 그리고 내 뼈가 나와.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살이에요. 다 살. 와, 이 두께 봐. 와. 이거를 이제 국물 살짝 얹어. 이거 그대로 먹는 거야. 우와. 와,
갈치조림 진짜 맛있어. 미쳤다. 와, 여러분 장난 아니야. 너무 맛있다. 부산 그 무떡볶이에 너무 단맛을 뺀 좀 매콤함이 더 있는 이 무. 와, 여러분 무 완전 풍기고서 안에까지 간 제대로 배어 있어요. 와, 진짜 맛있다. 어떡하지? 지금 너무 흥분해서 체할지도 모르니까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 영상 듣고 나 홀로 오시는 분들 오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맛있어요. 혼자서도 이런 갈치구이랑 조림 먹을 수 있다니. 와, 조림이 안 짜서 밥 비벼 먹어도 딱이야. 응? 아, 진짜 맛있다. 여러분, 밥 다 먹고 왔습니다. 진짜 초토화시켜서 까시밖에 없었어요, 제 그릇에. 진짜 맛있게 먹어서 여러분들 강추, 리얼 강추 추추 드리고요. 제가 지금 온 곳은 바로 용현 구름다리. 여기 제주도 시내랑 엄청 가깝거든요. 그래서 간단하게 보기 되게 좋은 장소고 저는 안 와봐서 와봤어요. 그리고 여기가 되게 좋은 게 바다가 엄청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. 우와, 우와, 바다 파란 거 봐요. 우와, 와, 진짜 예쁘다. 여기도 이렇게 한번 쭉 보기 좋아요, 여러분. 여기 되게 그래서 뭔가 뚜벅이들에게도 되게 좋은 공간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곳인데 실제로 예쁘네요. 그리고 여기는 또 밤에도 여기 이 다리 자체가 이렇게 불빛이 또 빛나서 예쁘다고 하더라고요. 밤에 오는 것도 추천드린다 하는데 저는 낮이 좋아요. 왜냐면 이 바다. 어? 안녕하세요. 너무 팬인데. 아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돌이. 아, 그래요? 아, 잘 먹을게요. 너 손이라도 남아요. 되게 맛있는 떡을 받았네. 이렇게 올라가면 야, 완전 진짜 여행 온 것 같잖아. 이제 이 뷰로 물이 와, 물 봐요. 야, 물 색깔 진짜 파래. 너무 예쁘다. 밤에는 저 다리가 또 불빛이 나와서 또 예쁘다 하더라고. 와,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. 어머어머, 너무 잘 나와. 이런 것도 있어요. 와, 여기가 완전 포토존이다. 여러분 꼭 한번 오세요. 구경하고 사진 잘 찍고 갑니다.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또 디저트랑 카페를 또 갈 건데요. 제가 가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인데 오늘 열어가지고 신나나 갈 거다. 짠짠. 되게 예쁘죠, 카페가. 이야. 여기는 그럼외도라는 카페고, 그 노란색하는 외도가 아니고 바다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예쁜 카페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. 뜻 너무 좋지 않아요? 오렌지 올라간 거 이렇게 네 개. 네네. 너무 예쁘다. 제가 좋아하는 개성주악이 있는 곳이고요. 이게 돌멩이 라떼. 먹어볼까요? 우와. 잘 먹겠습니다. 그냥 커피 라떼. 달달한 커피 라떼. 이게 기본이거든요. 와, 엄청 꾸덕해. 들었어요, 소리? 쫙 나오는 거지? 즙청이. 맛있다. 되게 촉촉해요. 되게 너무 맛있는데? 안에는 처럼 쫄깃쫄깃하고 이게 달달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얘는 좀 달콤하거든요, 라떼다 보니까. 시럽 들어간 라떼. 말린 귤이 올라가 있어요.
얘는 쉐코메. 기본보다 이게 더 내 스타일이다. 뭔가 좀 느끼하고 달거 같은 걸 새콤한 완전 제대로 잡아줄 거고. 개성주랑 맛도 느끼는데 느끼하고 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맛이라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제주도 귤 같은 느낌. 제가 요즘 하는 게임 TFT라고 해서요. 제가 티어가 어디냐고요? 골드입니다. 골드라는 건 말이죠. 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미니게임 천국이라는 그 게임 했거든요. 제가 계속 1등을 하니까 아 그치 재미가 없더라고요. 1시 20분이니까 2시에는 출발해야 렌트카 반납하고 공항 가서 체크인하고 공항 안에서 쉬면은 따다닥 될 것 같아요. 겉에 코코아 가루랑 초코 이렇게 좀 있는 거지 안에가 초코가 있진 않아요. 전체적으로 개성주악을 되게 집중하신 느낌? 맛은 좀 다 은은한 편? 정말 신나요. 난 귤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취향 저격이었어. 소확행이다. 맛있는 거 먹으면서 게임하는 거. 1시간 제대로 쉬었습니다. 아 너무 좋았어요. 아 만족스럽다 오늘도. 근데 이제 외도를 이제 끝내야 될 때가 왔거든요. 제 외도를. 너의 집으로 내가 이제 가도록 하겠다. 챙길 게 많은 거야. 뭘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? 어? 아 이렇게 챙길 게 많은 거야? 아 진짜 감사해요. 집 가시는 거 같은데. 여러분 저 공항 도착했어요. 오다 가다 시니언들한테 받은 맛있는 간식들도 있고 어저께 못 먹은 빵 하나 남은 것도 있고요. 일단 갑시다. 아따 즐거웠다잉. 아우 첫날과 달리 날씨가 되게 좋네. 어? 날씨가 진짜 따뜻해요. 따뜻. 와 나 사람 많은 거 봐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무조건 빨리 오셔야 돼요. 진짜 우도 땅콩 크림빵. 어 제가 이번에 우도 안 갔잖아요. 우도에서 사오신 건가? 개 맛있다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이번 제주도 여행 어떠셨나요 우리 친구들? 좀 저 지금 소라기 같나요 혹시? 좀? 올해 첫 제 나홀로여서도 신났고 비와서 올해 너무 재밌게 놀았고 나는 모든 사실을 다 즐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짜 즐겁게 잘 여행하고 돌아갑니다. 일본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분들에게 창문을 향해 인사를 드리면 뿌듯하다고 하시니까 모두들 동참하시길. 고생하셨다고. 가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. 어쩜 그렇게 막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그러냐 이러는데 그때 진짜 성격일 수도 있는데 활발하고 긍정적이어서 나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우울해 있는 것보다는 그래 이왕 오는 비 운치 있게 즐겨보자 이런 게 좋은 것처럼. 저도 뭐 우울할 때 많지만 이게 더 좋더라고요. 제 영상으로 루트 짜서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다 너무 감사하고 진짜 진짜 감사해요. 이렇게 뛰어오면 뭐야? 보이니 얘들아? 아니면 저 아래서 뛰어야 되나? 얘들아 보여? 보이냐고 보이냐고 보이냐고. 아니면 내 아래에서 내려서 저기서 저기 살게. 여기서 여기가 가운데였던 것 같아.